네, 지난 6월 문을 닫은 윌시어 사립초등학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 한인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진들은 여전히 임대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문을 닫게 한 책임을 지고 현 이사진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문을 닫은 윌셔 사립초등학교. 현 이사진들은 여전히 임대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대부분이 반대했던 임대안을 이사진들은 강행할 태세입니다. 리스 옵션은 아예 뺐다 배제됐다고까지는 아니죠. 배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길로. 다음 공청회에서도 학교 임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까 동포들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생각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 한인사회는 폐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진들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한 뒤 원점에서 다시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한 게 뭐냐면 저기 이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회의했던 내용하고 뭐 자꾸 이제 말을 자꾸 번복을 하네요.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정인임 이사장은 학교를 차터스쿨로 변경하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합니다. 차터스쿨의 경우 많은 준비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만큼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사진들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이제는 한인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